지난 6일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 앞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드라이버 하나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연 남자는 사물함 안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목욕탕의 주 이용객이 5, 60대 중장년층이라는 점을 노리고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 단순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네. 대문자 형식으로 한 N자를 패턴을 해 설정을 했습니다. 인증번호가 많이 날아와 있더라고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뭔가 더 일을 저지른 거죠. 네, 보시면 기억 니은 알파벳 L, N, Z. 기억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정하는 잠금 패턴은 몇 번의 시도 만에 금세 해제됐습니다. 게다가 중장년층의 경우 지갑형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신분증과 신용카드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복잡하게 해두면 풀 때 참 많이 귀찮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저렇게 지갑형 케이스를 쓰고 계시거든요. 아, 걱정이 되는데 대출까지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절도범이 훔친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서 카드사에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신분증에다가 카드까지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서 대출까지 받은 건데요. 과연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신용대출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통장에 있던 현금 600만 원까지 인출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11명, 피해 금액은 9,5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 대출을 자기가 받았는지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연세 드신 분들 카드를 한 두세 장 가지고 있다 보면 휴대폰을 자기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카드 대출을 받으면 한 달 뒤에 이렇게 대출금 이자라든지 그런 게 그 저 발송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해당 절도범은 계속 범행을 이어가다 목욕탕 안에서 검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종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편의보다는 보안에 초점을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패턴 인식보다 비밀번호가 더 안전하고 만약에 비밀번호든 패턴 인식이든 복잡한 거는 내가 못 쓰겠다, 기억을 못해서 그럼 생체 인식 쓰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